신금을 울리는 애절한 목소리의 주인공 발라드의 여신 백지야. 나는 백지기 싫다. 왜 왜? 어 무슨 얘기야? 무슨 나는 말이야? 나는 신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. 아 지금 제가 선곡해 주신 거예요? 야 어머니 이렇게 노래. 그럼 조금 불러요. 네. 뭐가 그리 싫은지 한번 들어봅시다. 네. 싫다 네가 없는 나. 싫다 내가 없는 너. 꺼지는 불빛들 속에 난 아직 그 자리에 있다.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. 아니 강원석 씨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. 싫다 많이 먹는 너. 그거 한 번만 싫다 많이 먹는 너. 싫다 고기 먹는 너. 야 이거 아이고 딱이네. 형 노래네. 노래야. 강호동 노래야. 예. 아이고 자 그럼 말이죠. 시청률 보정 수표가 우리 스타킹을 빛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. 꼬미나 감수팬 시안걸루. 한류, 아, 노래, 를 네. 뛰어넘어 이제는 그야말로 드라마까지 꽉 잡고 있습니다. 드라마까지 꽉 잡고 있는 우리 씨의 물고 오늘 또 아이돌 스타킹을 제압하기 위해서 나오셨다. 저희들이 어떻게 기대를 하면 됩니까? 아, 저희가 엄청 기대하세요. 예. 네, 그전에 했던 걸 좀 봤는데 봉투나 그런 컵이나 약간 이런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. 저희는 그렇죠. 정말 밥 먹을 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 젓가락으로. 젓가락이요? 예, 젓가락으로. 젓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고요. 네. 예를 들면은. 어? 어? 뭐지, 뭐지?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하여튼, CM블루가 한 달 이상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또 아이돌 스타킹에서 우승한 팀은 엠블랙이 유일하거든요. 그럼요. 정신 기대해도 좋아요? 아 뭐 기대하시라고 제 예. 다리가 젓가락이어서요. 젓가락 던지다가 젓가락이 다 떨어진 다리라도 던져. 야 오늘 정신이 막 던지는데요. 예. 예. 예전에 안 그랬는데 예전에 스타킹 고정을 한번 하더니 예. 이런 걸 많이 배워왔더라고요.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스타킹 어른들 힘차게 출발합니다. 말이죠. 네. 전 세계 30여 개 국에서 네. 그야말로 극찬을 받은 고품격 언벨리버블한 몰라 쇼가 방금왕 스타킹에 상륙을 했습니다. 여러분 궁금하십니까? 네. 그렇다면 큰 박수 마시기 바랍니다. 뭐 다른 장치가 있는 게 아니죠? 전혀 없습니다. 링이에요.